동굴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. 새끼 한 마리가 살아있습니다. 나머지 한 마리는 저 흙더미 속에 묻혀 있을 것입니다. 하지만 어미는 죽은 새끼를 포기하고 동굴을 떠납니다. 지금은 살아남은 한 마리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. 산봉우리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심상치 않습니다. 자신이 죽은 후 가족들이 저 재앙을 피해갈 수 있을지 늙은 대장은 걱정입니다. 밤새 화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만문의 무리가 산중턱 계곡에 모였습니다. 오래도록 무리를 이끌어왔던 대장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. 짧게는 몇 개월 된 증손주부터 몇십 년을 함께 해온 나이든 딸까지 무리의 구성원은 모두 그의 후손들입니다. 대장이 죽고 나면 남은 가족 중 최고 연장자인 큰 딸이 새 대장이 될 것입니다. 그는 오랜 세월 현명하고 헌신적인 우두머리였습니다. 가족들의 애도 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. 이제는 피해야 할 시간입니다. 대장을 잃은 슬픔은 끝이 없지만 더 이상 여기 있다가는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할지도 모릅니다. 만문은 존경했던 할머니의 모습을 가슴에 새겨넣습니다.
아산 폭발이 지나간 산자락은 처참합니다. 다행히 매머드들은 무사합니다. 우리의 주인공 만무도 무사합니다. 이제 무리를 이끄는 책임은 새 대장에게 넘어갔습니다. 폐허가 된 산자락을 떠나 다시 여행을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. 올 여름은 몇 달째 비도 오지 않았습니다. 빙하기 동물들에게 한반도의 여름은 점점 견디기 힘든 계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. 가뭄과 더위에 익숙하지 않은 동물들은 하나둘 물과 풀을 찾아 떠났습니다. 남은 건 먼 여행을 따라갈 수 없는 늙은 포식자들, 그리고 저 털코뿔소처럼 늙고 병든 개체들 뿐입니다. 비록 늙고 병들었지만 코뿔소는 사자가 쉽게 사냥할 수 있는 사냥감이 아닙니다. 하지만 지금은